아쉬움이 남고는 했습니다.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첫 세트인데 첫 세트들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5번 점 다시 넘어갔는데요. 다이렉트 킬 파운드가 됩니다. 실바가 잡고 이번에 왼쪽으로 초스타 퀵 오펜. 몸에 숙이면서 길어요. 그리고 왼쪽 퀵 오펜 실바가 잡습니다. 앞비 움직인 끝에 살렸고 권민재 강타. 쿠키니치 수비 좋아요. 높게 뛰어줍니다. 원스텝 표준대 푸싱 넘어갑니다. 노란 원스텝 염혜선 주어 후위 강타. 한수진 딜게 그리고 라이트 바이 거택 실버 백태 머무는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스텝 끌었다가 갑니다. 노란의 딜게 가장 긴 랠리 왼쪽 낮고 빠르게 한수진 버텼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이번엔 오른쪽밖에 없죠. 라이트 바이 거택 메가이 딜게 연회선 중앙 후위 이번엔 페인트. 아, 언제끔 살렸습니다. 끝나지 않죠? 짧게 넘겼어요. 오 더듬다가 올립니다. 위에서 교승주 직접 어택 커버. 부키리치 메가 넘깁니다. 찬스 볼 GS 점프 패스 엮어서 필거팬 노란의 딜기 연회선 코칭으로 갑니다. 뒤에 언더핸드로 올렸고 라이트 바이 어택 강타. 이 긴 랠리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맞았어요. 아,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었을까요? 예. 양팀의 집중력이 아주 좋았던 랠리인데. 그렇죠. 1점 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타임아웃으로 끌어가는 고이진 감독입니다. 나이스 페이스다. 근데 지금 체험이 좋습니다. 호흡 한번 하고. 야, 다시 천천히 만들어가자, 만들어가자. 자, 고이진 감독이 워낙 긴 랠리가 되다 보니까 네. 어쩌면 숨 고르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작전 타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기록을 한번 찾아보아야 될 정도로 긴 랠리였거든요. 네. 정말 힘들게는 역대급 메가 랠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실점이 되면 힘이 쭉 빠질 것 같아요.